원인 사주에 일부 종사에서 좀 한참 있다가 재혼을 했으면 했지. 바로 일부 종사, 이부 종사는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합치셨어요? 제가 이제 식당 일을 하는데 깔아놔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뭐 거기서 좀 만났죠. 그래가지고 손님으로 만나고 했는데 뭐 여자 혼자 벌어 사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실해 보이고 해가지고 합쳤죠. 다른 건 없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굳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성실한 건가, 아니면, 은큼한 건가? 웅큼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쇼. 아니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살림 합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맹육병이래나 몽육병이래나 뭐 명육병? 몽육병이요 몽육병. 명육병! 병에 있다 하더라고요. 병원도 댕기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새벽에 돌아댕기고 그래도 놀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걔를 보니까 진짜 그래요. 뭐 매일같이 또 그러고 뭐 며칠 한 번도 그러고 아니 거실에서도 잡아오고 화장실에서도 있는 거 잡아오고 그래서 안쓰럽게 생각은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딸내미 방에도 자꾸 들어가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딸도 놀래고 아유 말하기 창피하네요. 근데 네. 병원에 가보셨어요, 같이?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이 인간이 응? 딸방에서 그냥 응? 자고 나오면 되는데 딸내미가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안색도 안 좋고 근데 자꾸 아빠가 응? 새 아빠가 맹육병이 아닌 것 같다고 치를 더듬는다는 거죠? 이 개새끼가? 병원에 내가 같이 좀 가보자. 쟤 댕기는 데 있다고. 피하는 눈치죠. 근데 아니라고 딱 잡았더니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제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라고 하시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정신과에서 물어봤어야지. 웃을 일은 아닌데 내가 웃어서 미안하고 이제 딸이 이제 계획 돼 있으니까 미안한 거지. 그리고 왜 화가 났냐면 아까 내가 누가 아픈 사람 있나요고 물어봤지. 근데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아픈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아프다는데 꾀병으로 아프다, 꾀병으로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이 개새끼를 내가 씨발로 막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저는? 언니가 바본 거죠. 언니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뭐 착하고 뭐 착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착한 게 아니라 은큼한 거라고 은큼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언니한테 여자를 느껴야 되는데 언니한테 여자를 느껴본 적이 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을 잘 가기는 했어. 하루하루 가는 일이기는 한데 언제부터는 이제 지가 벌어먹고 한 지금 6개월 됐슈.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그 지랄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데니까 또 안쓰러워서 또 제가 안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를 언니를 그 아저씨가 여자로 본 지가 오래됐다고요. 여자를 안본 지가요. 그게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걔부터 살라고 온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딸이 여자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거를 떼놔야 된대요? 딸을 여자로 보고 있으면서 뭐저 저희도 학용으로 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라고 갔어요. 뭐, 몽유병이라는 그 말을 꿈에서 지어내서 그냥 자기 일부러 딸한테 지금 자꾸 접근하게 보여요. 너무, 너무 좀 추접하게 더럽다 그래야 되죠?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근데 언니도 미친년이야. 그냥 딸하고 둘이 살려면 그냥, 딸을 좀잘 지켜주든지, 언니는 뭐 한다고, 몽유병 그말 믿고, 그 딸방 가게 그럼, 내비 뒀냐고. 아니면 문을 잠가, 딸방 문을 잠가주든지. 제가 믿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집 나가시오. 친구 집에서 며칠째 안 들어와.
좋아요. 딸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지식으로 갔네.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저 나라고 나가라고 해도 저 나가지도 않고 저 어찌 우리 마냥 붙어 있으니. 딸 잘 나갔네. 난 딸이 오늘 고맙네. 지가 얼마나 화가 났고 약이 올랐으면 지가 지 딸이 오늘 고맙네. 지 몸 지키느라 수치스러우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이것도 총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쵸? 지 몸 지키러 지가 간 거고 언니가 진작에 그거를 딸이 이렇게 나서기 주기보다는 언니가 나서서 차단을 시켰어야 되고 무슨 목육병 그 개 같은 말 같지 않은 소리 듣고 그 말 믿는 언니가 어딨어요? 언니가 어리석은 거죠. 선생님 이제라도 좀 이 개새끼 좀 떼주시면 안 돼요? 나갈 생각이 없어. 저 나갈 생각이. 그 누구 집이에요? 제 집이죠. 뭐 사과는 아니지만 이 사람 언니가 못 내보내요. 에? 언니가 못 내보내고 이 사람 딸이 내보낼 거예요. 언니 딸이. 언니 딸이요? 예, 언니 딸이 이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자기 방에 뭐를 해서라도 그게 잠 안 자요. 잠 안 자고 그 뭐를 이렇게 찍어놓을 거예요. 그 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근데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목유병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목유병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심하게 걸려 들어가는 거지. 병원 간다는 한번 저도 몰래 따라 댕겨봐야겠어. 병원 못 간다. 병원이 있어야지 병원을. 그러니까요. 병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잡아야지. 그죠? 잡아야 저는 내보내지. 경찰서 잡아줄 거예요. 언니가 안 잡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찰서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감찰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시는 분들 특히 딸 가지신 분들은 좀 이런 거 좀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동물 보다 보면 뭐 친아버지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부도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 있고 애들은 얼마나 그 큰 상처였겠냐고. 인생 못 살아요 애들. 딸이 그나마 많이 당하지는 않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가 좀 점점 심해지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쵸? 네. 했죠. 그 딸이 빨리 선택을 잘한 거예요. 딸, 또, 뭐, 집 나갔지만은, 이 머릿속으로 집 나간 거지, 지, 뭐, 완전히 눌러 살로 나간 건 아니에요. 머리 써서, 빡! 잡을 궁리하고 집 나간 거예요. 집 나가지는 않았어요. 잠시 피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재혼하지 마세요. 어쩐지 8살이나 많은, 제가 8살 많거든요. 지겠다고 할 때부터, 쳐 죽일 새끼 그냥 개새끼를. 언니가 좋은 게 아니라 언니 돈이 좋았겠지. 언니 일하는 게 좋았겠지. 지금 몇 개 살려줄까 봐 좋았겠지. 정신 차리세요.